안녕하십니까. 겔벳의 카키입니다. 이 벤츠 차량 오늘 좀 많이 입고됐는데요. 이 세 차량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차량. GLC300 모델이네요. 자, 오늘 이 차량이 이 겔벳의 카키에 온 이유는 실내 한번 보실게요. 실내. 기본 앰비언트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은 어느 벤츠에나 이 정도는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요런 기본 앰비언트. 리어 쪽에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GLC300이라는 모델입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조명을 증강을 할 거냐면, 지금 기본밖에 없는 앰비언트는 솔직히 야간에 드라이빙 했을 때 뭐 이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GLC300 차량에 시공할 앰비언트, 어찌 보면은 벤츠 앰비언트 중에 국룰입니다. 국룰. 예, 송풍구 앰비언트 시공할 겁니다. 네, 1열에 있는 1, 2, 3, 4, 5, 그리고 뒤에 리어 송풍구 두 개, 프론트 쪽이랑 리어 쪽이랑 다 송풍구를 LED 방식으로 바꿔볼게요. 이거는 없는 차가 솔직히 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 시공을 뭐 하고 있고, 시공 의뢰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클래스도 매번 소개시켜드리지만, 뭐 액티브 앰비언트라든지 전동 트위터, 이런 것들은 국룰이잖아요. 다양한 벤츠 차량 모델들 중에 이 송풍구 앰비언트 타입의 LED가 없는 차가 솔직히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그런 강추하는 아이템입니다. 오늘 이 밋밋한 실내, 예, 조명이 없잖아요. 솔직히 문 닫으면 실내등 꺼질 거고, 실내등 꺼지면은 이게 지금 뭐 광량이 그렇게 밝지도 않은 이 앰비언트가 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뒤에 앉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을 좀 느껴야 되잖아요. 예. 리어 송풍구까지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은 보여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애프터만 보시고 와 이뻐졌다, 아 내가 벤츠 사면 저건 할만하네, 요거 느껴보시라고, 예, 애프터 샷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GLC300 차량 앰비언트, 송풍구 앰비언트가 다 됐다는 소식을 받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량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시공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회상해 본다면,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거지. 예. 바로 이거거든요. 예. 네, 여러분, 이거 지금 순정 앰비언트 하고 연동이 다 되거든요. 이 지금 송풍구 앰비언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순정 앰비언트랑 연동이 완벽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또 드림에서 나오는 발광 있죠. 발광하고 우리가 지금 요 지금 송풍구 앰비언트 쪽에서 나오는 거하고 일치합니다. 뒤에도 한번 봐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멀티컬러, 예, 작동하고 있죠. 이렇게 수많은 컬러로 이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평소에 이제 뭐 고정 컬러를 원하시는 분이면은 내 개인 취향에 맞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컬러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순정에서 지원하는 모든 컬러는 우리 순정 앰비언트와 동일하게 콜라보돼서 지금 순정 앰비언트하고 지금 이 표현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멀티컬러입니다. 뒤에 리어도 좀 완벽하게 나오죠. 보시면은 그 기존의 일자형 송풍구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좀 이렇게 제트 엔진 터빈형 송풍구 LED 앰비언트입니다. 이 지금 자체가. 그리고 자, 오늘 이처럼 그 GLC300 모델 이외에도, 예, 여러가지 벤츠 차량에서 해당 앰비언트 옵션이 빠진 모델들이 많거든요. 예, 그리고 증강할 수 있는 그 부위도 많기 때문에 모델명 가지고 상담 의뢰해 주시면 어디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광량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00C 실내 감성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한번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까 전에 봤을 때하고 그냥 뭐 말로 설명할 게 달리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순정 앰비언트가, 여러분, 순정 앰비언트가 없는 옛날 구형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라인을 따고 앰비언트를 형성하고 어떻게 이제 위치를 잡고 이렇게 추가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뭐 다양한 모델들에서 이 지금 딱 특화된 제품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모델을 저희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어떠어떠한 부위에 어떠어떠한 그 우리가 좀 확장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싹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겔벳의 카키에서는 이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이 또 개발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도 준비 중인 아이템이 많습니다.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메뉴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거 전문성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영상이 없더라도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상세히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고 뭐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다음번에도, 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